국물갈비처럼 물. 자, 오늘 안산에 한대 압력적 중간 물갈비 왔습니다. 광고 먹방 왔는데 한번 배고프니까 들어가서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저 뭐 시켜야 될지 추천 받아갖고 제가 뭐 추천 받아볼까. 사장님 저희 주문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오늘 부산에서 와서 굉장히 배가 고픈데 뭐 어떤 거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 추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불국 저희가 청담물갈비라는 브랜드에 맞게 돼 물갈비가 메인이니까요. 아. 물갈비 먼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물갈비 2인분을 준비를 해드릴게요. 예. 혹시라도 시작하시면 저희가 사이드 메뉴 쪽으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도 많은 거 좀 저희가 안내를 드릴게요. 아. 육전이라든지 막국수 같은 거. 아. 저희 세 명이서 먹는 정도면 2인분도 뭐 식사 대용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죠. 저희 많은 분들이 예. 오셔가지고 세 분도 오셔가지고 2인분 시켜서 주문. 아. 볶음밥까지 후식으로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요 2인분 좀 부탁드리고 육전. 네. 예, 육전도 하나 부탁드리고 그러면 떡볶이 크림 떡볶이랑 네. 예, 사이드 메뉴로 후식 물 막국수 그리고 네. 이거 후식 비빔 막국수 네. 일단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준비되는 대로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도와드릴게요. 혹시 나올 때 그러면 소주 3병이랑 맥주 3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병씩 다. 예, 각자 한 명씩. 예. 잔은? 예, 각자 또 잔은 하나씩.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나오면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인분이고요. 제가 시작하면은 먼저 손질 도와드릴 거예요. 원래 양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원래 양이 많고. 그래서 2인분 먼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광고라서 많은 거 아니고, 진짜로. 예, 원래 양이 많네요. 예. 이쁘다 한번 찍어야겠다. 인스타용으로 한번 찍어야겠다. 예,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아, 이거 꽃이야? 버섯이야? 이거? 이 흰 모기버섯 같은데? 아. 와. 멋지다, 멋져. 아, 여기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호 전 직장 동료이자 같은 동네 사는 형입니다. 예, 동네 형입니다. 팔뚝 좀 크고 무실이 있다고 해서 무서운 분이 아니고 사슴 같은 분이, 사슴 같은 분, 꽃사슴 같은 분.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상호의 오랜 친구입니다. 네, 오랜 친구예요. 같이 한번 오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 약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각자 1병씩 해갖고 일단 지금 촬영한다고 일부러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여기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없기 때문에 부탁드려갖고 손님을 안 받고 지금 조용히 좀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전에 한 잔 치자. 아, 예, 당연하죠. 야, 짠. Cheers, 건배. 아, 제가 사실 팔씨름 한번 도전했다가 보기 좋게 깨지고 그 다음 스크린 골프를 한번 또 도전했다 또 깨져갖고 지금 2전 2패인데 오늘은 네, 술로 한번 이겨보려고 해 마음먹고 있습니다. 상호야, 술로 이길 것 같으면 저 주류 냉장고 두 번째 칸 다 비워야 되는데. 아, 그럼 촬영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일단 1차전 하고 그럼 부산에 바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안산 왔으니까 안산에서 뭐 2, 3차전 좀 해야겠습니다. 약간 백형 느낌으로 이렇게 라라라라라. 사장님, 소스 두 가지인데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겁니까? 간장 소스 베이스로 하시면 되시고요. 겨자 소스는 기호에 따라서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도 찍어 드시면 되시고 좀 이따 이제 전골, 차불고기도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차불고기. 예. 이 놔두면 지가 자기가 알아서 익는 거죠? 이 두면 알아서 익는 거죠? 예, 예, 저희 끝 시작하면 와서 손질 도와드릴 거예요. 아, 예. 예. 크림 떡볶이. 치얼스, 건배. 아, 자, 육전.
이거 요리 익기 전에 이거 하나씩 시켜 먹어야겠네. 그냥 소스 찍어 먹으래, 소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맛있네요. 어, 이거 맛있네. 이 파채 사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세로를 주셨습니까? 아, 본인 수를 줄이고 있었습니까, 저한테? 어, 뭐지, 이거? 어제 전주가 심해서. 자, 어, 뭐, 못 지겠으면, 뭐, 지지치시면 됩니다, 못 지겠으면. 오늘 하루가. 싫습니다. 아. 와, 근데 이거 맛있네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 겁니까? 네, 이 메뉴가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곤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 보시 않는 한, 가능한 한 손님들 다 손질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좋네요. 저는 항상 먹방을 제가 차려서 제가 먹거나 친구들끼리 먹어도 제가 뭐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또 해주시니까요. 원래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아, 근데 나 전골류가 이렇게 붉은 양념을 처음 봤어. 보통 간장 베이스인데 저는 빨간 걸 좋아합니다. 제 스타일이네요.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칼칼하고 매콤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용이가 매운 거 먹겠나? 지금 와, 아이고야. 우와. 아, 갈비도 있구나. 물갈비. 등갈비. 등갈비.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국물갈비처럼 물갈비로. 아. 소갈비는 다 익혀서 나온 거라서 바로 드셔도 되시고요. 아, 예. 샤브고기는 핏기만 가시면 바로 다 드시면 되세요. 아, 안에 예. 떡이랑 당면도 들어가 있으니까 떡이랑 당면도 먼저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약간 파스타 같은 거 같아요. 아니요, 떡볶이 드십니까? 저는 떡볶이 안 해줘야지. 아, 저는 떡볶이를 잘 안 네. 먹어서. 아까 매운맛을 중화시키려고 먹는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안 먹어야겠네. 아니, 왜냐면 부산 사람 중에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아, 진짜요? 지역이랑 상관있습니까, 떡볶이가? 아, 상관있지. 무슨 상관이지? 부산은 어묵이잖아. 그건 어묵이고. 형님이 오뎅인 거. 난 오뎅만 먹고. 어묵은 피쉬 케이크, 얘는 라이스 케이크. 아, 다른 종류지만, 다른 케이크지만. 나는 어묵만 먹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아, 어묵만 드신다고, 얘. 매운 거 잘 드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아, 형은 잘 먹지. 왜 이렇게 둘이 경쟁 자꾸 하려고. 아니, 상호한테 안 되지. 내가 팔 싫으면 저도 매운 거는 더 잘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매운 건 안, 상호한테 안 되지. 자, 한잔 하시죠. 이제 먹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이게 뭐지? 뭐 앞접시에 뭐 또 드시겠습니까? 이건 남자답게 그냥 같은 데 담가서 먹을까요? 뭐 나는 상관없어.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바로 먹자. 바로 먹자. 고기는 아까 전에 다 익었다고 해서 바로 먹어도 되거든요. 살짝 찍어갖고. 아니, 등갈비가 이런 데 들어간 건 처음 봤어. 근데 그 밖에서 봤을 때 안에 갈비가 있는 게 좀 봤어요. 그치. 이게 쌓아져 있으면 안에는 채소만 다 있는 느낌이잖아, 원래는 다른 데는. 아니, 메뉴 이름이 갈비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데 술 취했습니까? 메뉴 이름이 청담, 지금 청담 물갈비 하고 물갈비를 먹고 있는데 갈비가 보통 족발도 겉에만 고기고 안에는 뼈인데 여기는 이제 갈비가 있는 거지. 와, 이거는 아, 소고기 샤브처럼 이거는 살짝 핏기만 가면 먹어도 된다니까. 이런 거는 바로 끊지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용인이 이 겨자 소스 좋아하잖아. 그냥 섞어 먹어보지 한번. 흔들어서요. 아, 흔들어서. 조금만. 아, 흔들어서 먹으라고. 예, 지금 님께서, 이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또 음악이 없으면 잘 안 흔드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또 흔들었습니다. 음악을 줘야지 흔드시는 분인데. 와, 근데 진짜 이 매콤하네요. 그냥 매콤하네요. 난 아직 국물 안 먹어봤어. 덜 맵게도 가능해요. 아, 덜 맵게도 가능하고요. 지리로도 가능해요. 더 맵게, 지리로도 가능하다고요? 더 맵게도 가능해요. 아, 더 맵게도 가능하고 지리로도 가능하다. 네. 오, 지리, 오. 맵게 조절이 되는 건데. 네, 애기하고 오시는 분들은 지리로 해가지고. 오, 약간 육개장 국물? 그렇죠.
뭐 약간 이 단계가 있습니까? 네. 아, 지금 몇 단계예요, 이거? 이게요? 3단계. 3단계 몇 단계까지 있어요? 저거는 일단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인 그 표준치 이게 표준 대로 나가는 건데. 아, 이게 표준. 만약에 매운 거를 더 원하시면 여기 있는 데트나 고춧가루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그 네. 설명 저쪽에 보시면 짧게 써 있습니다. 아, 아까 내가 이걸 영상 찍었는데 정말 영혼 없이 찍었구나. 아, 그게 맞죠, 원래.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매운 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용이는 먹으면 좀 땀나고 있어. 땀나. 그럼 니는 필요 없겠네. 그럼 난 이 소스에 넣어서 먹으려 한다. 아니 그 상호 앞접시에서 한번 먹어보지. 이게 앞접시 아닙니까? 저는 잠을 못 자고 지금 벌써부터 어질어질한데 근데 정신력은 있습니다.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 친구가 20대 초반 때 저랑 술 다이라고 하죠. 하다가 제가 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바나나 우유 먹고 역전승 한 적이 있어갖고 이 친구는 저를 오늘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비듬만 보여. 사실 싸니까 훨씬 맛있다. 많이 팍팍 드십시오. 아, 아직 맥주 있습니까? 뭐 소주로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이제. 예. 가봅시다 그러면. 누가 먼저 쓰러지는지 카메라 안 챙겨야지. 지금 조명이 또 돌아가. 소주야 이거 뭐야? 물 아닙니까? 아니 이런 안주에는 소주를 먹어야지. 입 한번 닦으시죠. 여기 지금 너무 맛있어갖고 막 다물치고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 소주예요. 소주야? 아, 소주였나? 이거예요. 또 한 병 비웠어. 오 진짜? 오! 신은 강자였네요. 오늘 제일 먼저 자겠네. 꿀잠 자겠노. 둘 다 못 잡니다. 아니 제가 이게 얼마 전에 후쿠오카 우리 갔다 왔잖아. 그래서 이 나베 종류를 먹어봤는데 나 진짜 안 맞더라고. 그 곱창 나베? 소고기 나베 먹었는데 확실히 호르몬. 매콤함이 있으니까 이게 딱 술안주가 되네. 전골류, 탕류 뭐 이런 거는 한국 음식 최고죠. 와 이거는 약간 육개장 비슷하게 해갖고 맛있는 거야. 콩나물도 들었고 먹으면서 이것도 해장되지. 근데 이 묵던 애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다. 그래. 2인분 1이 맞노? 그 남포동에 곱창정보 따지면 곱창정보 우리 4인분 가격. 타사에 비해서 이게 해자네. 해자 양이 네, 이제 제거 먹겠습니다. 나도 다 비웠다. 어? 와 그럼 내 몸 비운 거가? 좀 아닌데. 아 그렇다면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한 잔 드릴까요? 빌려 드릴까요? 나는 뭐? 대신 먹어줄게. 일단 저 이 딱 증거가 있는데 지금. 지금 먹었으니까 일단 좀 쉬었다. 아 저는 뭐 안 쉽니다. 저는 안 쉽니다. 나도 안 쉽니다. 우리는 안 쉽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제일 1등으로 먹었는데. 자존심 있지. 아 그렇죠. 공유 안 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소주 리뷰도 한번 해보고 싶네. 맛이 다르다. 그렇죠. 소주 맛이 아 근데 이열치열이라고 뜨끈뜨끈한 거 먹으면서 술을 먹으니까 취했다 갔겠다 취했다 갔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매콤함이 있으니까 소주 그래. 향이 날아가네 입에서. 아 맞다 그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 입에 술 냄새가 바로 날아가니까. 아 근데 이 안주 먹으면 얘 소주 뭐 한 대로 먹겠는데.
뭐 한번 해보시죠. 예. 촬영 카메라 켠지 얼마나 됐나요? 지금 딱 20분 됐거든요. 지금 딱 네 칸 있는데 한 두 칸만 비우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가게 술 걷어내고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또 손님 받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적당히 먹고. 와 이것도 컨텐츠가 되는 거지 이제. 자 뒤에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잘생긴 이게 손석구행님이 있어갖고 이제 떼버렸습니다. 기분 안 좋았고 지금 당장 떼달라고 했습니다. 와 혼자 왜 그러신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접시 해서 그 매운 이거를 각자 원하는데 취향대로 먹어야 돼. 상호 한번 찍어. 이거는 못 먹어. 상호만 먹어. 그 옛날부터 근데 상호 먹는 거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었어. 하나도 안 매운데? 라면 스파 이거.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소스에는 넣지 마시고 앞접시에 이제 국물에 타 드시지. 가루나? 매운 가루? 아니 그거 한번 딴 맛만 보여드려라 진짜. 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아 이거 카메라 확대 될 겁니다. 이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갖고 여기서 이열치열. 여기 해장한다고 오시면 해장술 드신다. 뭐 이거는 뭐 해장도 되고 안주도 되고 또 하나 보나.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아. 살얼음 동동. 고소한 냄새. 와 오늘 정말 이 광고 찍으러 온 게 아니고 진짜 식사하러 온 느낌. 왜냐하면 부산에서 너무 몰려와서 광고보다는 배가 너무 고프네요. 네 술 없다. 진로 하나, 참이슬 하나, 새로 한 병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추작 방송이 아니고 갑니다. 안주가 좋기 때문에 술이 계속 들어갑니다. 확실히 맵기 매운가 보다. 열이 다음에 아 뭐 매운 걸 잘 드시고 저도 뭐 매운 건 아시죠. 예. 너무 맵지 않고 맵기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약간 신라면 맵기보다 조금 더 매콤한 정도라고 하시는데 맵기 조절은 각자 매운맛 담다 소스 뿌려서 매운 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되니까 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루 뿌려서 첨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좋은 점이 그냥 식사 점심 때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메뉴판 제가 나중에 영상 띄워드릴 건데 영상이 먼저 나왔을 건데 메뉴판에 점심 특선이 있습니다. 점심 특선이 아까 뭐였죠? 꼬막이요. 저희 점심 특선에 이제 불맛정식 불고기랑 막국수 같이 나오는 메뉴가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점심 특선 물갈비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희 손질 해드릴 때 예. 망갈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망갈비가 따진 채로 이제 물갈비를 드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 예. 특선이 있기 때문에 또 특선으로도 또 점심에도 술 판매가 네 가능합니다. 예, 점심에도 술 판매가 가능하니까 저 같은 예, 술 좋아하시는 촛배분들 오셔갖고 농담이고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예, 반주 점심 때 하셔도 딱 좋고 언제든지 이게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게 정말 이게 메리트인 것 같은데 음식도 맛있고 칼칼하게 매운 맛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오시면 잘 드시면 오시면 좀 매운맛 시킬까 순한맛 시킬까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리도 하얗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애들이랑 오시는 분들도 덜 안 맵게 하얗게 주문하셔갖고 지리 설명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지리가 나오는지 이게 나는 이게 불고기에 대해 지리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가지고 지리는 뭐 하얀 베이스입니까? 약간 곰탕처럼? 고기 육수 끓인 거를 하얗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빨간 건데 고기 육수 끓인 거예요. 이렇게 딱 세팅을 해갖고 재료를 똑같이 해서 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애들이랑 와서도 이제 애들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배려심이 있는 예, 청담 물갈비네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맵기 조절이 되고 안 매운 그 메뉴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매운 거 어느 정도 먹는 사람? 매운 거 잘 먹는 사람. 진로로 가자. 좀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고. 먹다 보니까 다 채웠다. 국수는 원래 이 경남 지방 거 아닌가? 이 경기도 있는 건가? 강원도 아니에요? 아 국수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강원도 와가지고 막국수 먹었는데 주문진 막국수 있잖아. 진짜 맛없어요. 저기 있으니까 국물이 생명이고요. 이게 약간 육수 베이스가 있네.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 안 하겠습니다. 확인 안 하겠는데. 형은 식당을 했잖아. 식당도 하고 다 했잖아. 사장님, 막국수 이 육수랑 양념은 자체 개발입니까? 네, 저희 본사에서 네, 네, 자체 레시피로 개발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기 육수 베이스나 그런 거나 역시 네. 와, 자 오늘 뭐 잘 때를 맞추시네. 아, 이건 진짜 어필 응? 어필해드려. 아무튼 뭐 형님 이제 미식가 약간 그런 거 있다. 이것도 괜찮네. 저체 먹자. 저체 먹으면 안 됩니다. 가게 영업해야 되는데 천천히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빨리 먹고 급하게 먹어도 된다. 우리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빨리 자리 비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빨리 빨리 드셔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한국 사람 빨리 빨리 모릅니까? 근데 와. 이게 양념에 이게 야 이게 진짜 뭐 우리가 와가지고 이게 먹으러 와서 이렇게 촬영한다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 자 비빔보다는 물 먹는 사람으로서 이게 물 인정. 나 비빔보다 물이다. 물? 난 비빔만 먹었는데 물이 나한테 멀잖아. 바꿔드리지. 한 바꾸자 그냥. 저 비빔 먹으러 물도 내가 평가해 줄게. 형 미식가잖아. 자격증 있습니까? 한식 조리 기능사 있습니다. 김치 맛집 같은데 여기서 담는 건데. 아 진짜요? 제가 김치 사장인데 제가 한번 김치 맛을 보고서 제가 유튜버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남이라고 제가 닉네임이 김치남 안 좋은 거예요? 응? 요즘 어떤 맛인데? 좀 익었는데 이거 내 생각에는 시큼한 거 이게 조합을 잘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전라도 지방은 젓갈 맛이 많이 나는데 젓갈 맛이 나고 젓갈 맛이 이 감칠맛이 돌 정도만 감칠맛이 살짝 돌 정도만 나면서 이제 서울 사람들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딱 김치네. 정확하죠. 젓갈을 조금 넣은 거 김치 속젓이라는 거 김치 사는 전부 가게에서 다 만드는 거. 그럼 맛이 다 다르겠네요. 근데 여기만 이 김치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여기 예. 근데 한대 앞 역점 예. 그런 말 너희 아나? 김치가 시원하다는 말. 그렇죠. 예. 깔끔하고 시원하다는 말. 그냥 그 김치. 만족하십니까? 완전. 김치 잘 안 먹잖아요. 어? 아 김치 나는 딱 그 담은 김치를 안 먹어. 근데 제 향이 약해. 자 이쯤에서 이제 이게 밥 저희 볶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저희 이제 밥 볶아 먹고 이제 영업하셔야 되니까 이제 빨리 먹고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약간 미식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형님. 지금 다 맞추고 있다, 지금. 형님, 자격증 다음에 사진 찍어서 사본 한번 보내주시죠. 네, 한번 보내주세요. 조리기능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리, 한식 조리 기능사가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 상호, 이제 같이 해가지고. 제가 또 한번 상호한테 저희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이거 1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저희 집에 말만 좀 약간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어떤지 어느 정도 하는지. 형님도 약간 하섭이처럼 말만 하는 거 아니지? 아니다 급이 다르지? 용이는 우리 집에서 많이 먹었지. 난 형님 집에서 아니 다음에 형 괜찮습니까? 오늘 재밌습니까? 형님 잘한다 열심히 한다 최고다. 형님 약간 혀꼬인 것 같은데 형님 최고다. 예, 형님 약간 혀꼬인 것 같아 아까 말할 때부터. 형님 술 취합니다. 힘을 못 쓰던데. 아 그런 거 있지. 힘이 아예 힘을 못 쓰더라. 원래 형님 약간 부드러운 사람이긴 한데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대. 80에서도 형님이 이제 건더기를 드러내고 밥을 볶아서 이렇게 덜어내고
밥을 이렇게 볶아 먹으면 된다. 방금도 상호야 형이야, 형님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형님이 또 가기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저 언제든지 가자. 평양까지 가자. 저 인천도 갔다 오고 오만에 광고는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제가 안 하거든요 그냥. 형아 이런 게 네 인생의 히스토리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형이랑 얘기할 때 술 먹을 때 형님 우리 그때 그 가서 한잔 상호나 안 했습니까? 그게 네 인생의 히스토리야. 왜냐 이게 뭐 우리가 뭐 도와주러 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오늘 만들어 왔다. 그래서 좀 더 먹고 가고 싶은데 뭐 저희 아침 일찍 오픈해요. 새벽부터 해요. 와 이쪽에 공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새벽부터 어머니 나와 계세요. 만약에 와. 아니, 그 지금 농담인데 만약에 새벽에 와서 혼자 먹으면 저희 찍으러 오게 했어요. 예, 제가 어머님이 해주실 거예요. 무료 광고로 한번 내일도 오고 무료 광고 만약에 한 번 찍으면 광고. 그때는 이제 약간 새벽까지는 약간 그 예? 새벽 5시부터 한답니다. 와. 오. 오. 와, 이 비주얼 뭐 배가 부르다고. 아니, 나는 이게 와서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상호가 알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왔어. 자, 한잔 하시죠. 볶음밥 먹기 전에 예, 밥 볶아 주셨습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이만큼 진짜 두께 보이시죠? 이만큼 덜어냈는데 또 밥이 볶아집니다. 양이 2인분만 시켰는데 들으셨겠지만 광고라고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원래 양이 예, 푸짐하기 때문에 꼭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맵기 조절도 가능하니까 이건 뭐 밥이 있는지 뭐 점심때 식사 뭐 특선도 많고 해서 식사 대용 뭐 식사하러 오시고 아니면 술로 반주하러 오시고 저녁에 뭐 또 술 얼큰하게 또 드시러 오시고 여기 뭐 홀에 테이블도 많고 하니까 회사 마치고 직원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아니면 가족분들 같이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애들 같이 와도 이제 뭐 질이나 이렇게 맵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겠네요. 저는 깠습니다. 예. 저는 맥주만 먹겠습니다. 상호는 까고 나는 시작입니다. 어? 조금 남았네. 저는 약하니 어이, 원래 살이 걸렸습니까? 아니, 브랜드가 괜찮다. 진짜 이거는 뭐 그냥 광고를 떠나서 이 정도 가성비에 이 정도면 진짜 괜찮아. 형님이랑 저랑 극한의 가성비 충분. 응. 그 누가 우리가 광고를 해서 이게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오는 것보다 아마 먹으면 내가 올 때 다시 올 것 같아, 진짜로. 저도 인정. 인정. 우리 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샤브샤브 고기도 있고 안에 갈비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시간만 있으면 저 다 먹겠어. 아 나는 숨을 포장할까? 살이 없더만. 2인분만 시켜가지고. 그렇죠. 여성분들은 세 분이서 오셔갖고 2인분 시켜갖고 뭐 술 먹을 때는 밥 볶아 먹으면 딴 거 있네. 4명이서 2인분만 시키고 사이드 하나 두 개 시키는 게 답이야. 그렇죠. 근데 4명이서 먹어도 뭐 밥 볶아 아니, 먹을 밥 거면 사이드 할 거면 사이드 하나만 시켜도 되지. 뭐 내 같은 사람만 오면 우리 같은 사람만 오면 무조건 끝부라. 아 내가 제일 빨리 먹고 내가 제일 이런 이제 제가 항상 그런 거 다 알죠. 아 형도 좀 아시네 방송을. 연구 좀 하셨네. 공부 좀 하셨네. 네 잘 나갑니다. 형님은 뭐 그래 전국적으로 여행을 나오고 지효 만잔 따라고 먹는데 야 형님 자지 그냥 오늘 계속 먹어도 되겠나 형아. 한숨 자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이가. 그저께 형님 이겼다. 아 진짜? 아 진짜 씨 내랑 먹고 나서 또? 아니 그날은 아니고 그 전에?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 또 먹었다고? 와 그 다음날에 술을 또 먹었다고? 그때 내 소주 10병 넘게 먹은 날인데 형은 지금 술 안 쉰다 안 쉬어 지금. 아니 안 쉬는 거 장판을 까니까 안 쉬는 이거 상호 지금 와 지금 37일째 연타로 먹고 있습니다. 와 장판을 까니까 안 쉬겠지 당연히. 아직 아니 뭐 내 인테리어 업체에서 나온 줄 알았다 이거.
낙구라고 장, 장판, 장판 이리 심하게 까셨네. 인테리어 업체인가? 오늘 남자가 오늘 상호 한번 박살내도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저 예. 대한민국 술 먹방 넘버원 면상호 아시죠? 예. 지러스 건배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니까 뭐든 강 뭐든지 클릭을 해야 돼. 어? 예, 술이 부족합니다 이게. 새로 까야지. 아, 뭐 새로 가로도 아니고 세로로 까먹겠습니다. 불화도 없나? 조금 더 주십시오 저도 형님. 한 방울 더 물어. 아, 이거 안주가 이래 좋은데 술을 그래 조금 좀 냅니까? 열. 광고 찍으러 왔는데 지금 소주를 지금 몇 병 깠노 지금. 이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 하고 원래 계속 이 안주가 좋으면 술이 계속 들어가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주가 좋으면 술이 계속 들어갑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자, 여기 어디 광고 찍는 데서 이게 뭐 주작을 해도 뭐 술을 이렇게 먹겠습니까? 아, 네. 잠시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데도 우리 뭐 술을 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예, 시간이 있으면 뭐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먹을 수 있고 뭐 이제 방금 깐 거랑 해갖고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영업하셔야 되니까 저희도. 와 진짜 아까도 친구가 물어봤지만 아침에도 새벽 5시부터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아침에 드셔도 되고 뭐 점심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낮에도 뭐 낮술 저같이 낮술 좋아하시면 낮술 하셔도 되고 저녁에 퇴근하고 뭐 직장 동료분들이랑 와셔서 아니면 또 애들 데리고 저녁에 외식하러 오셔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리도 가능한 분명히 이거 신라면 정도 보통 몇 개가 신라면 몇 개보다 조금 살짝 매콤하다고 하셨는데 조절 다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오셔갖고 메뉴 다양하고 육전도 있고 하니까 메뉴판은 쫙 나갈 겁니다. 아까 영상 네, 초반에 볶음밥은 꼭 드시기 추천합니다. 네, 볶음밥 볶아야죠. 부산 사람들을 우리는 다 볶아 먹거든요. 저도 장난으로 그냥 오늘 장난으로 컨셉으로 이렇게 술 먹자 했는데 안주가 너무 좋으니까 음식이 너무 좋으니까 술을 진짜로 먹게 되네요. 솔직히 한 병씩 먹고 장난으로 억울을 꼴려고 했는데 와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편집은 제가 한번 멋지게 해가지고 오늘 아름답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뭉이야 영화. 오늘 한대 안산 한대 앞 역점 충남 물갈비 왔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상호야 나 심하면 되나 장비 없이 오늘 급하게 한번 했다 이래. 또 딱...